네, 방금 소개받은 경기 자주여성연대 대표 이은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이후 우리는 늘 보아왔던 사건 수습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빠르게 탈당계를 제출했고 또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과 2차 가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보아왔던 그런 이 성추행 사건의 진행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건에 대한 책임과 대책을 먼저 세우기보다 빨리 덮기에 급급한 이런 행태가 당내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올해 4월에 진행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왜 치러지게 되었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이 있었고 두 광역지자체장은 가해자였습니다. 또 어제 저녁에는 양형자 국회의원 지역사무소 특보에 성범죄 의혹 기사를 접했습니다. 정당 소속인들의 연이은 성범죄에 대해 개인의 일탈로만 여긴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갖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이천시 위원장 직무대행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조치가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여성단체들은 끝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지켜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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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14일날 사건은 9일날 있었고 14일날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위원회 사무국장님께 더불어민주당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그리고 직무대행님께서 탈당을 하셨으니 그럼 경기도당에 의뢰를 하고 경기도당에서 내려진 처벌과 조치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긴급히 사과를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기다렸고 네, 일주일이 기다리는 동안 아무 답변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급히 사과문을 냈더라고요. 사과문은 여러 기자님들께 드렸던 자료 맨 뒷부분에 별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과의 진정성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의원님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의원의 지도부님들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더 궁금하고 이런 지점에서 제가 판단을 한 건 이분들 자체도 성인지가 없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양성평등을 주장을 하잖아요. 성평등을 주장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게 남에게는 안 되고 나는 가능하고 이런 식의 더불어민주당의 집행 방식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이번 기회에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왔던 더불어민주당의 성추행 사건 반드시 뿌리 뽑기 위해서 무엇보다 경기도당 더불어민주당에선 총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원 일하는 여성의 윤진영이라고 합니다. 기자회견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위원장 직무대행 성추행 사건 규탄 기자회견. 연이은 성추행 사건 더불어민주당은 근본 대책 마련하라. 지난 6월 9일 오후 9시경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위원회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이천시내 한 호프집에서 일행과 술자리를 하다가 주방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성추행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피해자인 여성은 사건 발생 3시간여 뒤인 10일 새벽 가해자를 성추행 혐의로 이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천경찰서는 호프집 내 CCTV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하였고 가해자는 술에 취해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1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탈당계를 제출하였다. 이에
이천 여성회는 지난 6월 14일 더불어민주당 2012위원회에 이번 사건에 대한 대시민 사과와 당내 조사와 조치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일주일 넘게 묵묵부답으로 흘러나왔다. 그 사이 가해자와 같은 자리에 동석했던 누군가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였고 누군가는 마치 피해자가 금품을 요구한다는 허위 사실을 누군가는 마치 피해자가 금품을 요구한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의 보호 조치는 전혀 하지 않은 채 2차 피해를 가했습니다. 이천 여성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위원회가 사건 해결에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경기도 여성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이천시위원장 직무대행 성추행 사건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6월 24일 진행키로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여성단체가 언론사에 규탄 기자회견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천시 지역위원회에서는 급히 사과문을 발표하였으나 그 내용은 책임지려 하는 것보다 성추행 사건이 더 커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어책에 불과하였다. 가해자가 탈당계를 제출하고 보여주기식 사과문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는 없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며 우리 여성단체들은 분노한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고 사실이 확인되었으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엇보다 이천 시민들과 피해자에게 먼저 공개적으로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대책 및 재발 방지에 대한 입장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없이 가해자가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마무리 지으려 하고 또 사과문 한 장으로 이를 무마하려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지고 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깊은 성찰과 쇄신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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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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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공직사회의 성인지 개선 방안 즉각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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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불어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근본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2021년 6월 24일 참가자 일동. 네, 경기도 많은 여성단체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 것인지 어떻게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인지 저는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